형, 아, 이거 너무 예쁘다 이랬는데 진우 형이 그때는 얘기 안 하다가 야, 그런 얘기는 너 혼자 마음속으로 해. 본인은 그 옷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아,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근데 되게 얼굴이랑 행동하는 게 너무 달라서 반전인데? 인성 아웃. 진우 형이 변했다, 예민해졌다 이건데 지금의 어떤 그 감정은? 굉장히 넓은 사람. 그 좀 저희 팬들이나 아니면 이제 대중분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순박하고 순수한 이미지가 좀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최근에 굉장히 성격이 예민해지고 날카로운 진짜? 성격의 소유자다. 진우는 인정하는 분이에요? 저는 예민해지지 않으면 조금 저한테 불리하죠. 그래도 흥, 뭐 좋은 게 좋지, 뭐 이렇게 원래 그렇게 살았어. 아. 성격이 그랬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나 되게 최근에 있던 얘기 해도 돼요? 뭔데요? 내가 최근에 이제 저희가 뮤직비디오 찍거나 이제 스케줄들이 부쩍 이제 많이 늘어났어요. 컴백 때문에. 진우 형의 의상을 입고 나왔는데 의상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형, 아, 이거 너무 예쁘다 이랬는데 진우 형이 그때는 얘기 안 하다가 표정이 싹 굳더니 나중에 이제 저랑 둘이 약간 떨어져 있을 때 야, 그런 얘기는 너 혼자 마음속으로 해. 본인은 그 옷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근데 내가 그걸 사람들이 있는 데서 옷 예쁘다라 그러니까 자기는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고 싶은데 그걸 얘기를 못 하잖아요. 제가 예쁘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승윤이의 저 표정과 말투가 한 500% 지금 보탱이 들어간 거 같아. 승윤아 이 자식. 마음속으로만 얘기하라고. 마음속으로! 일단 둘이 대답을 둘 다 예스에 했습니다. 위너 중에 비주얼 1위는 나다. 아, 얘도 그래도... 했어요? 야, 너 진짜 나빴어. 이렇다니까, 이 형이. 너 진짜 나쁜 사람이야. 이 형아, 너 진짜 나쁜 사람이야. 자꾸 이상해. 얼굴이랑 행동하는 게 너무 달라서 반전인데. 왜 승윤이가 맞아. 예스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야? 웃기죠. 저는 저한테는 제 얼굴이 최고예요. 사투리 나온다. 자기애가 정말. 자기애가. 난내 얼굴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본인 빼고는 누구라고 생각해? 아, 저 빼고요? 4명 중에 2등. 고민해? 자존심 때문에. 송민호. 송민호. 3등이 누구? 이승훈? 이승훈. 3등의 승훈이. 아, 괜찮아요. 진심으로 이런 얼굴 매력 없다고 생각해. 트렌드 안 맞아, 요즘. 그런 얼굴이 트렌드. 옛날에 희철이 형 슈퍼주니어 그때 확 했을 때나 그때나 이런 얼굴이 트렌드가 아니지. 잘못 태어났네. 잘못 태어났네. 머리 숱이 적어서 헤어피스를 붙인다. 그걸 얘기했다고? 그걸 얘기했다고? 뭔가 이거는 비밀이거든요. 그럼 지금도 아 지금요? 아 지금도 예. 머리 숱이 많다는 건 아, 없어서 그렇다는 거는 사실 조금 과장을 한 것 같고 그런 것보다 이제 제가 많이는 아닌데 조금 많이 넓어요. 예. 라인이 그래서. 높게 잡혔고 예. 많이는 아닌데 조금 많이 넓은 거. 아니 근데 좀 무지하게 하고 뭐 하고 남자들 사실 다 이제 저 닮은 걱정 없어요. 저 닮음이 아니에요.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제일 좋아. 아, 지금 그래서 여기 많이 자랐거든요. 궁금해요? 네. 궁금해요. 근데 저 좀 이 페어피스 얘기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하면 안 되나요? 아. 예상 못한 비밀이 나와서 스트레스 받으면 지금 또 빠지고 있어. 아, 빠지는 게 아닌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가라앉아서 그렇지. 붙는 머리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좀 살리기 위해서 약간 붙이는 거지 절대 뭐 제 컴플렉스 때문에 가리기 위해서 뭐 붙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알지 티 안 나요. 티 안 나요. 이거 꼭 편집하지 말고 내보내주세요. 저 그런 거 아니에요.